피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입니다. 저자 의학박사 전홍준, 출판사 서울 셀렉션. 부제로는요, 호흡, 음식, 활동, 마음 네 가지를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입니다. 제가 오늘 발췌독할 파트는 66페이지 병은 자신이 치유한다 마음의 의학입니다. 병증을 먼저 치료할까? 마음을 먼저 치료할까? 오늘날 많은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한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서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마음과 영혼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 무려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난치병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병이 나으면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병이 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금방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며 혈압이 오르고, 두려우면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으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우리 몸의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해 예로부터 많은 의학자가 질병 치유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조선 세조 때 펴낸 팔의론을 보면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4에서 8등급은 좋지 않은 의사로 여기니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등급은 약의로 약을 쓰는 것만 좋아하는 의사이고 2등급은 식의로 음식의 섭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이며 1등급은 심의로 마음을 고쳐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병 치료를 위해 마음을 먼저 고치는 의사를 최고로 본 것입니다. 허준도 동의보감에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썼습니다. 현대 서양 의학도 마음과 병에 관해 많이 탐구했습니다.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심신의학이 새로운 의학체계로 대두됐고 21세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입니다. 암치료 전문의인 슈피겔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백 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은 수술 후 약만 쓴 환자들이었고 다른 집단은 수술 후 약도 쓰고 마음치료 프로그램도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두 집단의 환자들을 살펴보니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고통도 적게 받고 생존율도 높았던 것입니다. 슈피겔은 마음이 질병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후 많은 의사가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무지 낫지 않는 암 환자나 심장병 환자, 자가 면역 질환 환자, 통증이 심한 환자 등에게 식습관을 바꾸게 하여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니 환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에게 이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 실천하게 했는데 여전히 낫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이 악화됐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잘 나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 궁금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상상으로 치료된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칼 사이먼트는 방사선 치료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레지던트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담당 교수가 암 환자에게 방사선 몇 라드를 쪼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었는데 심신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담당 교수 모르게 어떤 환자에겐 방사선 치료만 하고 다른 어떤 환자에겐 심신의학 방법을 함께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지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로 내 몸에 있는 암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간다고 믿고 상상하게 한 것입니다. 어느 쪽 환자가 더 생존율이 높고 잘 치료되었을까요? 무작정 고통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의심하던 환자와 이미 나는 낫고 있다고 믿는 환자, 여러분도 이미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긴장이완과 상상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먼튼이 만난 환자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투기 조종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후두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의사들은 더는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이 가슴에 다 퍼져서 목과 가슴을 눌러 물도 잘 넘기지 못했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 환자를 사이먼튼이 만났습니다. 이제 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튼은 고요한 곳에서 이 환자에게 아랫배로 숨쉬는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내 목과 가슴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여 바닥으로 빠져 내려간다구요.
계속 상상하면서 약 두 주 정도 지나자 이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고 몸에 힘도 생겼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자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이먼튼의 이 치료법은 권위 있는 암 교과서인 암, cancer에 실려 정식 의학 치료법으로 공인되고 인정받았습니다. 사이먼튼은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에게 훈련받은 의사들이 만 명 가까이 되며 이 상상법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서양의학에 접목한 미국 의사 디팩 초프라도 이와 같은 명상법을 사용합니다. 암 환자에게 암이 다 나아 완전해졌음을 믿고 상상하게 합니다. 신념이 유전자를 변화시킨 75세 췌장암 환자. 유전자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의 저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는 유전자를 변화시켜 우리의 세포와 병을 치유하는 청사진을 그린 책입니다. 립튼이 얻은 결론은 약을 쓰거나 수술받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그 환자가 마음속으로 뭘 믿게 하는가가 유전자를 바꾸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립튼의 홈페이지에선 자기 진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3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자기 신념을 바꿔 유전자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립튼의 이 같은 신념의 생물학은 세상이 놀랄만한 생물학적 업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귀중한 발견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인 1998년에 아주 놀랄만한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온 할머니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그때 75세였으니 요즘으로 따지면 할머니가 아니겠네요. 유엔에서 80세까지는 장년이며 81세부터 노년, 100세 이후는 극노년이라고 하니까요. 그분은 췌장암 말기여서 그 환자를 진단한 암센터에서는 이제 수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며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1994년부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바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따님이 먼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무척 행복하고 좋았다며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한이라도 풀도록 이 프로그램을 하게 해달라고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은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워낙 강하게 원해서 억지로 아바타 코스를 끝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두 달 정도 지난 추석 무렵에 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떡을 먹고 채끼가 있다며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고 놀랐지만
곧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습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 미국에서 이 환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즉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무렵 제가 쓴 책이 뉴욕과 뉴저지의 한 한인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나 봅니다. 제 책을 보시고 무척 반가워하며 전화하신 겁니다. 제가 그 병이 어떻게 됐는지 묻자 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식사하고 맨발 걷기를 하며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날마다 연습했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근원 목록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벽에다가 그 문구를 크게 써놓고 날마다 훈련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은 췌장암 말기여서 의사나 환자 가족 모두 절망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정녕 이대로 행복하고 나는 다 나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립튼이 말한 신념의 생물학입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함께 치유하는 통합의학. 사람의 마음 세계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모여 있는 마음이 필름이며 내 몸이 살며 경험하는 현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해봅시다. 내 마음 필름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 즉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이 결정됩니다. 즐거운 생각을 품으면 유쾌한 현실을, 불만이 가득하면 불만스러운 현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더는 이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면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만 가리면 될까요? 필름이 그대로니 필름을 바꾸지 않으면 영화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99%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각들이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노폐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다 모아놓는 바구니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내 마음에 늘 고통스럽고 불쾌한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을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 즉 마음 뒤쪽에는 이 필름을 비추는 조명등
즉 빛이 있어야 스크린의 영상, 즉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순수 의식입니다. 즉, 내 마음을 뒤에서 비추는 빛은 이런 마음과 생각, 그것이 나라는 생각까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다, I am 이라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공간이 그 빛이고 영 또는 신성,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화해 본다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낫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수술도 받고 약도 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겐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름은 그냥 놔두고 영상만 지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필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췌장암 환자는 처음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막으려고 수술과 약물 치료를 계속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즉 필름을 바꾸자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미 병이 사라지고 없다.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 내 마음, 필름을 바꾸니까 현실의 내 육체, 즉 스크린도 바뀐 것입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은 필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원한다면 순수의식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대부분의 명상법이나 마음조절 기법들은 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산책으로 행복해진 50대 췌장암 환자. 암 환자들은 대부분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는 아바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지녔던 두려움과 분노가 동기가 된 생각과 말을 속삭이고 그 다음 모든 대상을 축복하게 하는 거지요. 과거의 생각이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와 소리와 세상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면서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내 마음속 갈등,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천지 만물,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 모두를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까 했던 말,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쾌돼서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합니다. 암에 걸린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다 나았고 완전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50대 여성 암 환자 한 분이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서울 어느 암센터에서 이분은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를 쓴다 해도 예후가 나쁘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담관이 막혀 담즙을 내려보내지 못해 황달이 왔습니다. 우선 담즙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피부호흡과 커피 권장, 생채소즙 마시기, 마음의 치유로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 갈등이 사라지게 하고 돌아오면서는 감사와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는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하게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루에 만 번씩 소리내어 말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암이 거의 8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배양한 NK세포 주사요법도 병행했습니다.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케 됐다는 말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나았다, 완전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나중에 검사해보면 여전히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84세 감암 환자는 초음파를 검사해 보니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지만 마치 암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 용어로 암 면역 평형 상태, 암 휴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암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암을 지니고도 평화롭게 오래 살도록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후로 제게 오는 어떤 어려운 환자에게라도 화해와 축복의 산책, 몸 돌보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다 낫고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선언하는 훈련과 암에 걸린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꼭 실천하게 합니다. 몸 다루기 런다운 훈련으로 치유한 유방암과 간암 환자. 제가 앞에서 순수의식, 영적인 존재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치유 다음은 영성의 치유, 즉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육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나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영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나요? 최근 우리 병원에 온 두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젊은 여성인데 암이 재발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분은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하자 역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이분들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병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필름을 바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지요.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몸다루기 런다운이란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몸, 즉 물질과는 독립된 영적, 비물질 존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인데 이것을 확실한 진리처럼 믿지요. 이 몸다루기 훈련은 이 육체가 나다라고 믿는 생각은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육체를 나라고 믿으며 살 것인지, 육체에서 독립해 영적인 존재로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 기능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육체와 이 육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육체를 하나의 경치처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닥에 놓인 드럼통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드럼통을 굴려보십시오. 잘 굴러갑니까? 잘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드럼통에서 나오십시오. 다시 드럼통을 굴려보세요. 살짝 밀어도 드럼통은 쉽게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드럼통 속, 즉 내 몸이나 마음 속에 평생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드럼통, 즉 내 몸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완전하고 한정없는 영적인 존재이며 자유자재로 몸과 마음을 드럼통 굴리듯 다룰 수 있습니다. 그때 무한한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죽을까봐 벌벌 떨며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궁극의 탐구 목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쉽지 않고 대부분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99%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바타 프로그램도 완전한 영적 존재, 순수 의식의 존재가 진짜 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임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가 숨쉬는 모양과 숨이 멎은 후 사망한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숨이 떨어지면 그 옆에 있으려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은 낙엽같이 보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존재임을 더 실감했습니다. 이 육체는 오늘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면 거기에 남아있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네, 여기까지 책의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사실 이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500페이지가 넘고요. 하지만 모든 병이 다 담겨 있어요. 특히 자연치유 쪽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와닿았고요. 저희 아이도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쓸 때 부작용을 너무 크게 겪는 걸 제가 한 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 그 다음부터는 유기농 음식 위주로 먹이고 뭐 클로렐라 이런 걸 먹이면서 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논이원에 그런 걸 먹여서 또 염증을 낫게 하고 가능하면 슈퍼에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들을 많이 안 먹이면서 아이 아토피가 1년 내로 거의 다 나았어요. 지금은 그냥 일부 알러진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햇빛을 일부러 많이 쬐고 흙을 밟으러 가고 산으로 가고 산야초들을 깨서 뭐 이렇게 떼가지고 뭐 피부에 발라도 보고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여기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저한테 해당되는 건 저는 뭐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뭐 뇌졸증, 간질환,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디스크, 관절통, 두통, 그리고 피부 미용법까지 또 수족냉증, 뭐 탈모, 변비, 소화장애 등등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웃긴 거예요. 결국은 낫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천을 해서 병을 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채식, 이런 야채 위주로 채식을 하고 야채를 많이 익혀버리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채식을 해서 피를 맑게 만들고 또 햇빛을 쬐고 흙을 밟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마음을 많이 치유하는 거. 저는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삶이 완전 180도 가까이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삶을 바라보는 저의 눈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심장이 꽉 조이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그냥 천천히 깊게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뭐 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저의 편안한 기운에 이끌려서 편안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그게 바로 세상이 바뀐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어쨌든 어딘가가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